잠시 후 여러분은 영국의 인도 침략과 세포위의 항쟁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7세기 말, 무굴 제국은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반발과 지방 세력의 독립 등으로 재정적 파탄과 제국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편, 17세기 초 유럽 열강들은 아시아 무역 독점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현재 방글라데시에 위치하였던 벵골은 영국 동인도 회사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영국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영국은 1757년 플라시 전투를 일으켜 프랑스 벵골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플라시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벵골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고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영국은 19세기 중엽에는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무렵 영국은 인도의 자국산 면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인도인들에게 면화와 아편을 강제로 재배시키며 인도를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몰락하였고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더불어 과도한 토지세의 징수로 인도인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또한 영국인들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 대립을 조장하고 인도인에게 크리스트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였으며 인도의 전통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침략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인도인의 불만과 저항은 1857년 세포의 항쟁으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세포인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을 뜻하는데 이들은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는 데 기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에게 지급한 탄약통에 소기름과 돼지 기름이 칠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돼지를 부정한 생물로 여긴 이슬람교도와 소를 신성한 생물로 여긴 힌두교도가 대부분이었던 세포이들은 이를 종교 탄압으로 여겨 세포이의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세포이의 항쟁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수도인 델리를 점령하고 북인도까지 장악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내부 분열과 영국의 반격으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켰으며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한 뒤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무굴 제국은 1858년 멸망하였으며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면서 인도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세포의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인도의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한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인도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인도의 반영 민족운동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